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과학 실험.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마법처럼 쑥쑥 자라는 크리스탈 사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락캔디라고 해서 이미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매일매일 사탕이 커지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 쿠킹 시작! 슈! 오늘의 재료! 먼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걸 2년 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참고했던 해외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무참히 실패를 했었어요. 제 버킷리스트에 계속 묵혀오다가 이제 화이트데이도 다가왔고 해서 한번 시도해볼까? 하고 한 달 전부터 자료들을 참고해서 연습을 해봤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자료에는 물이랑 설탕을 1:2 이상, 1:3 이하로 맞춰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1:3 비율로 했었는데 설탕량이 너무 많아서인지 잘 안 녹는 문제가 있었고, 1:2는 설탕량이 또 적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서 1:2.1, 2:2, 2:3, 2:4부터 2:9까지 다 만들어서 결국 딱 좋은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이런 500ml 계량컵 또는 저울, 이 둘 중 하나만 준비를 해주세요. 계량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물은 500ml 한 컵, 설탕은 500ml 두 컵 플러스 400ml에서 450ml, 대략 2.8에서 2.9컵입니다. 여기서 아, 눈금에 딱 맞춰야 돼 이럴 필요까진 없으시고요. 그냥 그 눈금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설탕 2.8에서 2.9 비율이 제일 잘 자라고 또 예쁘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 485g에 설탕 1150에서 1190g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재료란에 잘 적혀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락캔디는 요리처럼 딱 정해진 그람수나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탕 용해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알려드린 계량컵이나 저울값은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식용색소. 이것도 있으면 좋아요. 알록달록하게 만들면 예쁘니까요. 다음, 나무꼬치. 너무 얇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꼬치를 지탱해 줄 나무젓가락, 유리컵,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컵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 냄비, 그럼 시작! 비율이 중요한 만큼 계량컵을 사용할게요. 설탕 500ml는 그 눈금에 가까울 정도로만 재주시면 돼요. 500ml 한 컵, 두 컵, 그리고 400에서 450ml. 물은 500ml 한 컵. 중불로 불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설탕과 물이 잘 섞이도록 주걱으로 잘 휘젓습니다. 이대로 쭉 끓여주세요. 너무 자주는 아니래도 중간중간 설탕이 잘 섞이도록 한두 번씩 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8, 9분쯤 되면 이렇게 빠글빠글 끓을 거예요. 여기서 약불로 낮춘 뒤 1분 더 끓이고 바로 불을 꺼주세요. 중요합니다. 불을 끈 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주고 뚜껑을 덮은 채 실내에서 식혀주세요. 완전히 차가울 정도는 아니고요. 손 온도보다 미지근한 상태로요. 아주 잘 식었고요. 설탕물 위에 이런 결정이 떠다닐 수 있어요. 체망에 한번 걸러서 말끔한 설탕물로 유리컵에 담아줄게요. 유리컵 3개에서 4개 분량 정도 채울 수 있어요. 나무 막대를 시럽에 담근 뒤 여분의 설탕에다가 통통통 두드리듯 설탕을 고루 입힙니다. 설탕 결정을 더욱 잘 자라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가능한 듬뿍 설탕을 입혀주고요. 설탕 입힌 막대는 5분 정도 건조시킵니다. 건조시킬 동안 색소를 입혀볼까요?
이때는 윌튼이 아닌 다른 색소를 사용했어요. 만약에 윌튼 색소를 사용하신다면 좀 색소 덩어리들이 떠다닐 수 있는데요. 계속 저어주거나 어느 정도 젖고 난 뒤 그냥 내버려 두면 바닥에 가라앉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녹기도 하니까 걱정 않으셔도 돼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 설탕이 핀 꼬치를 끼우고 유리컵에 담궈 고정시킵니다. 저는 컵 밑바닥과 꼬치 끝부분이 가까웠던지 나중엔 끝부분이 바닥에 쌓인 결정과 붙어버려서 떼어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적당한 간격을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들이 있어서 랩으로 한번 덮어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 2일차고요. 어저께 만들고 나서 저녁에 좀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요거 처음으로 만들었던 애가 이렇게 컵에 설탕 결정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보기가 힘든데 얘도 설탕 결정이 있지만 일단 색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잘 보이거든요. 요 막대 보이시죠? 조금씩 조금씩 이 설탕 결정들이 붙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자랄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내일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날이고요. 어제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설탕 결정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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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어제보다 확실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하면 총 6일 키운 락캔디가 되겠군요. 일주일까지 채우고 싶었는데 충분히 많이 자란 것 같고 요즘 스케줄이 많아서 오늘 촬영해야겠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수확을 해봅시다. 어디 보자. 뭐부터 해볼까요?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이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이었나? 파란색이었나? 아무튼 먼저 이거 순서대로 한번 꺼내볼게요. 와, 첫 번째 만든 건 엄청 많이 커졌어요. 키친타월 위에 올려서 머금고 있는 설탕물을 좀 빼줄게요. 이틀부터 엄청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이상은 안 커지는 것 같아요. 되게 조금 생겼네. 총 3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만들었던 애들은 첫 번째 만든 것보단 좀 크기가 작았어요. 자, 이쯤 되면 무슨 원리로 저렇게 사탕처럼 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죠. 쉽게 말해서 우리 끓는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설탕 시럽이 되죠. 근데 설탕을 엄청 많이 넣어요. 그러면 설탕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녹은 듯해도 안에 설탕들이 제대로 못 녹아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걸 놔두면 이제 제대로 못 녹은 설탕들이 점차 식으면서 결정들이 생기게 돼요. 보통은 바닥이나 표면에 붙어서 생기는데 여기에 끈이나 막대를 넣으면 거기에 결정들이 달라붙으면서 점차 자라나는 거죠. 이걸 찾아보는데 과포하니 결정핵이니 용해도가 어떻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이 세 가지와 나중에 만들었던 이것들 두께 차이가 확연히 나죠. 자라나는 것도 이거는 이틀부터 쑥쑥 자랐는데 이건 엄청 천천히 자라더라고요.
이때는 일주일 이상 더 기다리면서 충분히 커질 시간을 줘야 돼요. 설명이 무척 길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이렇게 예쁜 락캔디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이게 실패를 한 건 아니에요. 설탕 결정이 생긴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풍성한 게 보기도 좋죠? 짜잔! 반짝반짝 크리스탈 캔디! 락캔디 완성!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이렇게 예쁜 사탕이 된다니 정말 신기하죠? 보통 이 락캔디가 자라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는데요. 5, 6일? 그 정도만 냅둬도 충분히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물과 설탕의 비율, 그리고 설탕물을 충분히 끓이는 부분,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먹어볼까요? 그냥 설탕으로만 만든 거라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 보라색으로 먹어야지. 맛있는데요? 그냥 설탕 맛이긴 한데 뭔가 이게 씹히는 입자가 굵어서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 오일이나 에센스를 좀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반 친구들 모두 우유팩에다가 콩나물을 키웠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자라나. 하루하루 콩나물 키 크는 거 보면서 막 신기해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락캔디도 마찬가지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 과학실험으로 좀 알려준다면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가오는 화이트데이 선물로도 예쁘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얼른 만들어 보세요. 강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락캔디 만들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는 잠시 중단 중인 거 아시죠?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